시시라고 그러시더니 결국은 어머님이 실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오빠! 네, 주부 9단이네. 더울 텐데 나중에. 앉아있어, 근데. 이날만큼은 선아나 까딱하지 않게 해주려 했는데 시작부터 엄마의 도움을 받고 말았다. 이제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냄비 앞에서 대기 중인 딸들. 조심해, 뜨겁지 않게. 너 뜯어. 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안 그래도 좁은데 아주 힘드네. 뭐 서로 이제 그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하는 거 같아요. 뭐든지 다 같이 해요. 그리고 냄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셋째 리브가와 둘째 마리아. 덕분에 라면이 퍼지지 않고 꼬들꼬들 잘 익었다. 엄마 처음 먹을게. 엄마 처음으로 여기서 밖에서 먹으니까 맛있게 생겨. 엄마 집에서 봐요 라면. 라면 끓이는데 일조한 아이들. 아이들의 정성이라는 특제 소스가 첨가된 이날 라면 맛은 특급 호텔 레스토랑 음식 맛의 비할 바가 아니라. 엄마 우리가 끓인 거 맛있죠? 엄마가 그런 거보다 더 맛있는데. 그래, 우리 식판에 나무 잘 꼬인다. 사랑이 넣었어. 사랑이 됐어? 이동이 넣었어. 믿으신가? 엄마, 이거 믿으신가? 칭찬도 똑같이 해줘야 하는 세 쌍둥이 믿음, 소망, 사랑이. 라면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언니들은 나무에 메어놓은 해먹을 차지했는데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듯 해먹을 타며 신났다. 그런데 사랑이 표정이 영 시원치 않다 했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사랑의 울음에 세 쌍둥이 차지가 된 해먹. 언제 울었냐는 듯 해먹의 즐거움에 푹 빠진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신날 수가 없다. 자, 내리고 이제 우리 남이 먹었으니까 우리 설거지해야지. 설거지. 엄마 대신 설거지를 하기로 한 아빠와 아이들. 아빠를 필두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설거지를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손발이 척척 맞는다. 완전 재밌어요. 집에서도 아빠, 엄마 일 도와드릴 거예요? 네. 설거지 하는 것만요. 요리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까치발을 하고 고사리 손으로 처음 하는 설거지. 하지만 상태는 합격이다. 우리 반 깜짝이밖에 안 했어. 깜짝이밖에 안 했어? 맞아. 정은아, 엄마. 엄마. 나랑 사랑이랑 아빠밖에 안 했어. 맞아? 짠 거야. 테이블 뒷정리는 첫째 드보라가 하는데 첫째는 뭐가 달라도 다른 법? 참 든든하고 의젓다고 그랬는데 요즘 살짝 사춘기예요. 얘 정말 착한 애였는데 요즘 살짝 반항하거든요. 말 안 듣고 살짝. 제일 많이 도와주고 뭐 또 제일 많이 또 저도 뭔가 손이 필요하면 얘한테 저도 쉽게 막 시키죠. 그러니까 얘가 알게 모르게 얘가 힘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 응? 어떤 점에? 많이 도와주고 엄마 생각해주고 의젓하게 언니처럼 언니답게 잘 행동해주고. 그렇지가 휴식. 햇빛이 쨍하던 날. 보기만 해도 더위를 싹 잊게 해주는 계곡. 눈앞에 계곡을 두고 그냥 지나칠 쌍둥이들이 아니다. 여름 막바지에 떠난 캠핑인지라 계곡을 다 차지하고 마음껏 물놀이를 즐기는데 아이들도 아빠도 신났다. 이런 계곡에서 물놀이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수영장은 많이 갔었는데 계곡은 처음 왔거든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쌍둥이들이 재밌게 즐길 줄 아는 것 같아요. 며칠 전 받은 항암 치료로 100%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엄마는 아이들 모습에 대리만족을 해야 했는데. 야, 엄마는 놀고 싶다. 그럼 놀아. 응? 엄마 옷 없어? 응. 옷이 없어. 그럼 발에 끼잖아. 암투병 중인 엄마 때문에 이번 여름 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는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사실 아 제가 큰 애들한테 맨날